네, KB 차차차 이제 차 사실 때는 KB 차차차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사실 때는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해야죠.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글로벌하게 또 우리 시장을 잘 판단해 주시고 오늘도 좀 기대가 큽니다. 아, 본부장님 말씀만 좀 미리 들었으면 지금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못했어요. 항상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설명드리면서 상승 여력 그거를 늘 체크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 그게 너무 좋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목표가는 아닌 건 아시죠? 목표가랑 좀 다른 거죠? 네. 얼마나 이제 잠재 상대적으로 성장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상대적으로 얼마나 이제 잠재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성장률. 될것 같고 그렇죠? 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투자자들이 9월 달에 이제 어떻게 될지 좀저 지령을 내려주시는 거죠? 사실 저도 약간 헷갈려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쉴줄 알았는데 미국 시장, 한국 미국. 말고요. 안 쉬어요. 그래서 정말 좀 곤란하기는 한데, 왜냐면 제가 고객분들이랑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저희 상품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좀 쉬었다가 천천히 가입하시고, 그래도 10월 말까지 좀 분산으로 가입하시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바로 다 땡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있었던 어떤 시즈널리티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소로서 보통 미국 시장이 8, 9, 10월 달이 좀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그러게요. 반짝 반짝 안 좋다가 보름도 아니에요. 보름도 아니고 그냥 다시 또 땡겨 버리니까 역시나 이번 시장은 정말 세다. 미국 시장 정말 세다. 뭐 이런 느낌으로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 뭐 오늘은 좀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뭐 거의 또 사상 최고가 계속 또 냈었고요. 그죠. 사실 그 나스닥 어떻게 보면 이번 주가 저한테는 좀 상당히 강계무량한 뭐 강계무량이라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한국에 2013년 말 14년 초에 되돌아왔거든요. 북경에서. 그리고 그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제 글로벌을 담당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리서치를 2016년에 이제 맡으면서 가장 많이 푸시를 했던 게 나스닥이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나스닥이 한4,2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몸담았던 리서치 센터에서 그 리포트를 쓰면서 8,000갈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스닥 8,000. 예, 그때. 4,200이었었을 때. 그때 몇 년도예요? 2016년입니다. 16년. 그래서 어쨌든 8,000을 도달했었죠. 2018년에. 그리고 나서 이 조정이 있고 나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12,000갈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왜냐하면 6,000포인트 중반까지 조정을 받고 나서. 그리고 12,000에 왔었을 때 이제 14,000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14,000일 때 지금 15,000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저께, 그저께죠. 15,000. 15,000 돌파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물어오신 질문은 이제 15,000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욕심을 부리면 좀 세게 부르면 뭐 정말 여기서 또 플러스 100% 얘기를 부를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했다간 너무 야단을 많이 맞아서 적어도 17,000은 간다. 그 정도로 이번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본부장님,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미국 시장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요새 이제 긴축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2016년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처음 이제 2016년, 15년대 보셨을 때 그때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이 됐던 시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거로 차라리 다우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자신 있게 나스닥이 이렇게 많이, 왜냐면 금리 인하기면 또 모르겠는데 다 성장주잖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맞추셨거든요. 지금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도 올라가고 인상이 돼도 올라가고. 도대체 이게 교과서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나스닥 시장 자체가. 이거 그때 근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네. 제가 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냥 숫자를 믿습니다. 숫자. 그 2015년 말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셨듯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S&P가 더 좋다.
S&P. 예. 그래서 S&P를 나스닥 말고 더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15년 거의 대부분. 근데 2016년 1, 4분기가 지났는데 숫자를 돌려보니까 한 이게 나스닥 쪽이 안 무너지고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 3월 말부터 그냥 다시 또 가자. 나스닥.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 저는 숫자를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지만 지금 또 숫자를 들여다보면 네? S&P가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나스닥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겠죠. 네, 저는 또 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은 분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행동을 옮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이 리포트가 나올 때도 외국계도 그런 식으로 좀 땡겨요. 네. 왜냐하면 선물시장이 워낙 커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근데 저는 미국 시장을 들여다볼 때 항상 제가 느꼈던 건데 미리 예측하는 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숫자가 다 꺾이고 나서 그때 팔아도 늦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내가 잘났어 하면서 먼저 해버리면 네. 그게 오히려 틀리더라고요. 이건 이제 좀 되게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신 그 헤지펀드 매니저 두 분 같은 회사에 계신 분들인데 제가 성함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한 분은 정말 엄청난 흔히 말하는 천재.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서 네. 보통 이제 기관 투자가라고 미팅을 하면 이제 제가 뭐 쭉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10가지 얘기해야 되는데 1, 2, 3만 얘기해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아는 그런 사람. 그리고 뭐 정말 어릴 때 하버드 나오고 회사에서 돈 줘서 스탠포드 나오고 뭐 정말 저보다 4살이나 어린데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시장을 너무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아까 방금 신재생에너지 뭐 얘기 나왔었잖아요. 예. 지금 한참 2년 전에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흔들려 버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또 다른 분은 어떤 분이냐면 요즘에 뭐 많이 좀 이름이 조금 오르내리셨던 분인데 아무튼 그분은 그냥 계속 시장에 한 몇 달 전 숫자만 보고 그냥 하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네. 딜리전트하게. 근데 사실 그분이 몇십조를 벌었지 첫 분은 한 몇천억 벌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헤지펀드 매니저로서의 그 글로리라고 그러나 그 영광은.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보고 배웠던 게 뭐냐면 내가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내가 먼저 선행한다고 하면 이거 틀리는구나. 그리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겠구나. 왜냐면 제가 겪어봤거든요. 네. 2006년에서 2008년 네. 이때 제가 2006년에 숫자를 돌려보니까 네. 당연히 이제 이거 꺾이는 건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없는데 라고 계속 얘기를 했다가 제가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숫자는 다 꺾였어요. 숫자는. 그랬는데도 2007년, 2008년까지 계속 당겼어요. 네, 맞아요. 뭐 그러니까 뭐 예, 그만두라는데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얘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경험이 있고 나서는 네. 저는 시장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던지질 않는다는 거죠. 지금 딱 미국 시장이 그래요. 숫자는 거짓말을 전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2,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 4분기가 안 좋다고 예측을 하고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프루프가 하나도 없어요. 증명이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빠르다.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차트를 보시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가. 근데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나서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올해 연초부터 박스권을 한 6개월은 안 되지만 뭐 한 4개월 정도 거쳤죠. 네. 근데 결국 숫자가 좋으니까 또 다시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차트는 이 차트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 지수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후발주자를 보시면 후발주자는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는 우리가 다 알듯이 보통 경기가 정말 좋아질 때 마지막에 땡기는 거잖아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9월달, 10월달 이때 적극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 IWM, IWN 얘기해드렸었고 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나서 올해 3월달에 좀 빠르게 또 던지자라는 얘기를 또 해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기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꼭지를 찍고 훅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다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중소형주가 폭등을 하고 나서 거의 지금 7개월간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빠진다라는 것은 진짜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기다가 다시 튀지 네. 밑으로 내려오는 차트를 제가 본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펀디멘탈이 중요한데 관련해서 여기서 숫자를 들여다보니까 네. 중소형주 펀디멘탈이 좋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 대형 기술주 이건 선두주자죠. 제일 많이 올랐어요. 200%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여태까지 지금 쉬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근데 여기에 또 숫자들을 들여다보면 또 올라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차트를 보면서 펀디멘탈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팔아야 된다는 시그널들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국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네. 제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어떤 리스크가 뭐가 있냐라고 했었을 때 테이퍼링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또 테이퍼링이 있었을 때 미국 시장이 보통 2013년 그때 5월달 처음 테이퍼링 뉴스 나왔었을 때 한 달 동안에 S&P가 6.7% 빠졌고 S&P가 7.5% 빠졌고 나스닥이 6.7% 빠졌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 되돌렸어요. 네. 그렇지만 그 조정이 있었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그런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봤던 미국 시장의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8, 9, 10월 달은 좀 퍼포먼스가 네. 안 좋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으로 제 운영북을 이 유한타증권에서 시작했었을 때 9월 26일 2019년 이때 시작했거든요. 26일 날 시작해서 수익률이 거의 9월, 10월, 11월 초까지는 안 나오다가 11월 초부터 확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또 작년도 보시면 네. 그때 그 기간 동안에 수익률이 안 나오다가 11월부터 또 확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좀 쉴 수도 있겠지 플러스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쉴 수도 있겠지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오히려 제가 틀린 경우가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이거는 테크니컬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펀디멘탈로 가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을 때 다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 차트를 보시면 가치주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성장주가 또 확 올라갔다가 네. 최근에 이렇게 살짝 가치주가 살짝 올라왔었어요. 자, 그러면서 아 이게 또 뭐 이제 가치주 사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요 차트가 뭐냐면 디펜시브 스탁이라고 해서 그 흔히 말하는 방어주 투자입니다. 보통 방어주 투자를 할 때는 언제냐 사이클이 끝날 때예요. 그죠? 뭐 배당주 사야 된다. 뭐 방어주 사야 된다. 이건 이제 장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노란색 선으로 올라오니까 다들 막 또 방어주 얘기를 막 했단 말이죠. 근데 뭔가 이상한 거죠. 이번에 또 다시 바로 나스닥이 땡겨 버리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는데다 대놓고 방어주를 사자 시장이 끝났다. 대세 하락장이 시작이다 얘기를 하면 거의 10번 얘기하면 뭐 9번 이상은 실패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이클의 연장, 그러니까 사이클 중에서 어느 시점이 있을지 1부터 10까지를 보면 코로나19가 터짐으로 인해서 다시 재장전이 돼서 1에 시작한 거죠. 작년 3월이. 그래서 이제 겨우 한 3 왔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7은 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결국은 펀디멘탈적인 숫자로서 확인할 수가 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에 그 S&P의 상승 여력은 한 17, 18% 정도 된다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연말까지 단기적으로 좀 세게 땡겼다. 그래서 한 4,700까지 갔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좀 차익 실현해도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차익 실현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한 10, 20, 30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의 한 뭐 5분의 1 내지 3분의 1 가까이 정도만 차익 실현하자는 거였지. 실질적으로 지금 대놓고 팔자 이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돈이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게 얘기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2023년 말까지로 계산했었을 때 S&P는 아직까지도 5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제 숫자가 나와요. 네. 물론 이 숫자는 이게 목표치는 아니지만 그만큼 펀디멘탈적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S&P 500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은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이제 금리 올리기 시작할 거고 똑같이 아까 염희선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그대로 지금은 보면 이제 금리 조금 있으면 올릴 것 같으니까 나스닥 버리고 S&P 사야 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콜이 사실은 올해는 맞아왔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는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테이퍼링이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그 스토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다시 또 펀더멘탈로 네. 회귀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스닥의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30%, 그 다음에 연말까지 20%, 뭐 23년 말까지는 60% 뭐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네. 이 ROE가 엄청나게 깨지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금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네. 펀디멘탈적으로는 나스닥이 S&P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었을 때 네.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지 않는 이유는 중소형주를 들여다보면 러셀 예, 그 답이 나오는데 네. 만약에 중소형주가 깨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걱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경기 민감주들이고 우리가 다들 지금 걱정하는 게 경기가 예상보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모멘텀이 꺾이는 네.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는 피크는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이 러셀 2000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럼 걱정할 거예요. 그런데 차트도 그렇고 펀디멘탈도 들여다보니까 꺾일 이유가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러셀 2000의 상승 여력이 20% 정도 나오고 연말까지 8%가 나오고 2023년 말까지 40%가 나오면 물론 아까 S&P와 나스닥보다는 낮지만 네. 그래도 펀디멘탈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판단이 안 되니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 대놓고 빨리 팔자라는 얘기를 하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실적 부분인데 자, S&P의 실적을 제가 정말 그래도 93년에 애널리스트로 시작해서 네. 글로벌 시장을 지금 28년 들여다봤고 좀 있으면 이제 29년 차가 될 텐데 네.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숫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 미국의 실적. 아.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이 정도로 좋은 실적을 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요? 예. 아 그래요? 예. 이건 정말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계속. 예. 어마무지하게 좋은 실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네. 2,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발표된 기업 중에서 거의 90%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것도 뭐 대단한데. 네. 그 예상 실적보다도 자그마치 17%나 더 높게 발표가 됐어요.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아, 그 전체 종목 예를 들어 1000개 있으면 그중에 900개는 예상치보다 더 높게 실적이 나왔고 네. 또 전체 높게 나온 애들 얼마나 높게 나왔나 평균 내봤더니 한 17%나 네. 높게 나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시장은 17%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아니 실적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안 좋은 업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모든 업종이 다 좋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네. 매출은 매출이라는 건 사실 매출을 우리가 볼 때는 매출이 우리가 PSR을 볼 때 많이 보는데 네.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또 놀라운 겁니다. 이게 매출이라는 건 GDP 성장률하고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도 90%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 근데 이렇게 지금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하는 게, 미국 기업이 막, 지금 어마어마한 뭘 해서가 아니고 혹시,
어마어마하게 돈은 풀어서 사람들은 소비를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당연히 이건 이제 한정된 거겠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못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 그렇게 높게는 기업 실적을 예상을 못 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보다 17%나 더 많이 이제 나온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각 나라가 서로 뭐 락다운이며 이러면서 다 이렇게 폐쇄들을 하다 보니까 원래 해외 제품들이 훨씬 더 많이 팔렸어야 되는 미국 시장에서 해외 제품들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팔리는 그래서 이제 미국 것들이 오히려 좀 더 잘 되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매우 한시적으로 지금만 해당되는 상황이지 내년이나 내후년은 절대 이렇게 안 될 수 안 되는 건 아닌가는 정프로의 걱정.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이 정프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전 신난 거죠. 신납니까? 네. 왜냐하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대부분들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틀릴 거라는 거죠. 왜 그렇게 틀릴 거라는지. 왜냐하면 계속 틀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애널리스트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년 전에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거의 7년째 하고 있으니까 보통 1년 전 글 이렇게 뜩 올라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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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보니까 1년 전 글이 뭐였냐면 시티그룹에서 애널리스트가 리세션은 안 끝났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대세 하락장이 또다시 올 거다. 더블 딥 얘기 뭐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숫자를 들여다봤었을 때 그럴 수 없다. 네, 제가 시티의 몸을 오랫동안 담았었잖아요. 음흠. 시티가 저를 잘랐었으니까 네, 제가 틀렸다고. 근데 아무튼 네. 세게 얘기했죠. 네. 시티 이거 틀렸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부터 지금 S&P 얼마나 올랐죠? 나스닥이 얼마나 더 올랐죠? 근데 지금 보고 있으면 네. 3, 4분기의 실적이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 꺾일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게다가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흔들었던 이유가 앞으로 꺾일 맞아, 거라고 네. 얘기하면서 지금 실적 너무 좋은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잘났어. 이거 지금 실적 나오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앞으로 1년 뒤는 이렇게 될 거야 네. 라고 몰겐 스탠리가 얘기를 했고 라고 CLSA가 얘기를 했고 참 자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아직 그 숫자를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근데 더 웃긴 거는 이번에 이제 숫자 나오고 나니 숫자 나온 것도 아니고 주가 빠지고 나니까 또 바꿨다면서요 CLSA는 네. 그러니까 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장기적인 어떤 투자 패턴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요소로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숫자로 보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3, 4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꺾일까? 4, 4분기의 실적은 또 얼마나 꺾일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이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미국의 이제 CPI와 PPI를 보시면 네. CPI의 상승폭보다 PPI의 상승폭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이 네.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보다 훨씬 높다. 자, 이 숫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진이 축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애널리스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똑같은 예를 가지고 이 차트를 중국 시장을 제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중국 시장이 튀기 전에 똑같이 이런 숫자들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더 위로 가는 시장. 네. 네. 그래서 마진 축소가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네. 하면서 네. 중국 시장은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에? 나중에 에.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마진이 이렇게 될 거다고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그 정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을 구해보시면 아시겠지만 30%도 안 돼요.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CPI, PPI의 폭이 마이너스로 가는 폭이 점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올해. 그죠? 올해 보시면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순이익 마진율을 보시면 1, 4분기가 12.8%였고요. 2, 4분기가 13%입니다. 그죠?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CPI, PPI 지금 마진이 축소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올라갔어요 오히려 순이익 마진율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래깅 이펙트일까요? 래깅이라는 게 좀 딜레이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뭐냐면 윗단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계산해 보면 네. 우리가 윗단에 영업 마진율이 있지만 순이익 마진율은 밑에잖아요. 네.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게 특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3% 시대. 예, 3% 시대. 네. 마찬가지죠. 유튜브 시대.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일하는 직원과 캐파가 네. 완전히 틀려지고 있는 사이클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영업 마진율이 어떻게 됐던 간에 순이익 마진율은 비용의 증가 중에서 특히 인건비의 증가가 네. 높지 않으면 마진이 덜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지금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사이클은 오래 간다. 쉽지 않다 이거. 그러니까 그 숫자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 깨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캐시우드가 대단하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참여율이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자, 노동생산성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무슨 얘기냐?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한 사람이 창출해낸 매출액이 훨씬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윗단에 있는 영업마진율은 어떻고 저렇고 떠나서 결국은 한 사람이 창출해내는 생산성이 매출로서 봤을 때 높다는 거고 네. 미국은 지금 매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게 2%가 작게 느껴지지만 이거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2%가 매년 높아진다는 것은 네. 2%의 그 GDP의 성장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2% 이상, 2%가 뭡니까? 거의 두 자릿수의 이익을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은 앞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생산성이 계속 높아진다면 이거는 계속 요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아, 그 다음에 네, 이거 하나만 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아, 이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는 예를 들면 전체 노동자의 생산성이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대략 한 10% 정도의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AI 기업들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당 벌어들인 돈이 뭐 20억, 30억 이렇게 이제 되는 한 10%가 있고 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이 예를 들면 서비스업에 무슨 저 뭐 편의점이든 아니면 뭐 마트든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저임금의 생산성과는 거의 이제 관련 없는 일들로 더 많이 번지고 있어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는 오히려 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소비를 뭐 해외나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많이 할 수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 소비가 더 안 살아나는 상황.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게 골디락스라는 거죠. 그게 골디락스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소비가 왕창 왕창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인건비가 왕창 늘어나고 네. 인건비가 왕창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확 늘어나고 네. 이게 거품인 거예요. 아 그게 거품이고? 그게 거품이고 그게 아, 거의 엄청난 어떤 위기를 만들어내죠. 아, 근데 그렇습니까?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안정적이 유지되고 GDP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네. 소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네. 이런 모습이 나오면 그게 이제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주식시장이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자 우리가 3%랑 비교를 하지는 말고 그럼 증권사로 얘기를 합시다. 네네네. 네, 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이건 제가 너무 여러 번 예를 들어드렸는데 네. 가장 성장을 빠르게 하고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는 증권사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이 벌고 있는? 네. 유한타증권?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네. 네. 키움을 키움이죠. 네. 네. 자 근데 키움의 1년 동안의 보통 네. 임금 상승률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 키움 증권 직원들의 임금 상승률 네. 1년에 높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높지 않을까요? 왜냐면 돈 잘 보니까 아, 한 5%. 예, 5%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매출 증가율은 얼마일까요? 12%. 그거의 10배. 10배요. 예. 그죠? 자, 이게 딱 정답이 나왔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산업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마존이 엄청난 매출 증가율을 일으키지만 네? 임금 상승률은 높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네, 네.
저는 이제 그래서 키움 증권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키움 증권에 제법 오래 있었으니까. 네. 월급 받으면 무조건 키움 증권 사라. 주식을. 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캐치업이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주식을 사셔야 되는 거죠. 내가 소외를 받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아서 그것만 들고 있고 그걸로 소비만 하고 있으면 네. 절대로 부가 안 쌓이는 거죠. 아. 기업은 계속 이익을 창출하고 네. ROE는 계속 높게 나오고 있으니 그거를 어떻게든 주식을 사서 네네. 그걸 캐치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본부장님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매출 증가율이 지금 굉장히 가파른 편인데 인건비가 올라가, 그래도 인건비 꾸준히 올라가긴 하잖아요.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쵸. 이 흐름이 꺾이지 않고. 근데 언젠간 틀릴 수 있어요. 네. 자, 요거 보실게요. 여기 저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생산성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노동 참여율입니다. 노동 참여율. 예. 그럼 이제 100명의 그 직장을 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 저기 인구가 있다면 네.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노동 참여율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 굉장히 높았던 때 여기 있죠. 2000년도. 네. 이게 닷컴 버블 때예요. 닷컴 버블 때 얼마냐면 67%가 넘어갔답니다. 네. 근데 이 옛날 이전에 막 인터넷 들어오면서 쭉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술의 개발이 일어나면서 네네. 엄청나게 생산성이 늘고 있다가 막판에 왔었을 때는 더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안 올라가고 결국은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버블을 만들고 빵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네. 이 차트 어디 와 있습니까? 지금 62 좀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살짝 올라오기 시작해서 네. 아 이랬다가 지금 여기 반도 안 갔어 아직. 그러니까 예, 요즘에 전 깜짝깜짝 자꾸 놀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할인점도 싼데 이제는 아예 무인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그 기업은 돈을 번다라는 거죠. 그 뭐 이제 아마 저도 약간 좀 잘못 배운 것 같긴 하지만 과거에 뭐 미국의 그 대공황 왔을 때도 공장에선 자동차를 엄청 만들어내는데 노동자는 돈들이 없어갖고 그 공장이 자동차를 살 돈이 없어서 결국은 빵 터졌다 이런 얘기를 좀 그러니까 들었기도 했잖아요. 살 돈이 없는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직원들은 네. 그런 그 할인점 이런 쪽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월급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언제 터지냐면 네. 그거를 참다 참다가 막 사람들이 미쳐버려요. 그러면 빨리 임금 상승 안 해? 뭐 이렇게 되는 때가 오면 그때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 테헤란노? 그때가 테헤란노? 어떤 때였냐면 테헤란노. 증권사에 있던 굉장히 많은 스마트한 직원들이 네. 다 자기는 창업한다 그러면서 테헤란으로 다 나갔어요. 아... 흥청망청 막 쓰기 시작했고. 룸사롱 그때 엄청 네, 많이. 그렇죠. 그게 결국은 인건비나 뭐 이런 것들이 확 올라갔잖아요. 돈 망청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 생산성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생산성은 오히려 떨어졌고. 아, 그때 터지는 거죠. 이거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생산성 계속 올라가고 절대로 흥청망청 돈 안 주고. 그러니까 진짜 지금 느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거를 정말 너가 그렇게 나올 거야? 그럼 나 기계 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네. 아직 어떤 고점에 왔다라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봤었을 때 얘기하기는 너무 빠르다라는 네네.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 네.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이유가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 네. 자 그럼 이제 저희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주 많은 시간 아,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좋겠는데 네. 언제까지죠?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저 뒤에 저 백브리핑에 또 시간이 있어갖고 네. 한 10분 안쪽에 아 10분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빨리 넘어가서요. 네네. 그래서 9월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지령 내려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자, 과거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가 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네. 테이퍼링을 첫 언급했던 때가 2013년. 테이퍼링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2015년 말에 했고 네. 그리고 또 3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테이퍼링 첫 언급.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참 남았으니까 지금 분할 매수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발 바랬던 거는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네. 8, 9월, 10월 달에 좀 조정받기를 바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월 말까지는 미국 시장 투자를 할 거를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다 마무리 시키자. 마무리? 예, 마무리한 건 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예. 기다리지 마시고 네. 10월 말까지는 만들어 놓자. 좀 가격이 비싼 것 같더라도? 네. 왜냐하면 안 비싸 보이니까. 예. 그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네. 이 차트를 보고 계시면 아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빨간 선이 아시아 국가고요, 흰색 선이 미국입니다. 미국 아니죠, 글로벌입니다. 뭐 사실 미국이 절반 이상이니까 예, 뭐 미국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괴리가 제일 많이 벌어졌어요 최근에. 네. 아 글로벌 시장과 예, 아시아 시장이. 시장이.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옛날에 테이퍼링 있었을 때도 한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랬죠? 네네. 근데 그 이후에는 똑같이 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둘 중에서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빠졌으면 위에 게 빠지거나 아니면 밑에 게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최근의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죠? 다시 아시아 지역이 튑니다. 아. 그죠? 미국을 공격이 받아서 어려웠던 아니면 중국의 규제 때문에 어려웠던 중국의 기술주들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펀디멘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중국의 펀디멘탈은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네. 펀디멘탈이 좋아요. 우리나라가요? 예, 그러니까 주식 주가는 안타까운데 네. 펀디멘탈은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국 위안화를 보시더라도 네. 만약에 중국이 깨지려면 중국의 환율과 중국의 금리가 깨지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흔들기이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똑같이 또 페이스북에서 뜩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국 네. 시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 지금 봤더니 상해 종합지수는 4% 올랐고 네. 코스피는 32% 올랐더라고요. 네. 언제 사이에요? 1년. 지난 1년 사이에? 네, 지난 1년. 자, 그래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한국이냐 중국이냐 했을 때 사실 정답은 별로 없다. 둘 다 올라갈 것 같다. 한국 중국이요? 예. 네, 그러니까 작년에 1년 전에는 네. 확연하게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중국이냐 한국이냐 했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잘 모르겠다. 네. 그 정도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도 매력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나스닥도 좋고. 네. 그 다음에 네. 유로스탁도 보시면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다 모습. 다 좋아. 네, 다 좋아요 지금. 다 좋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 주식을 팔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놓고 봤었을 때 업종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ETF로 봤었을 때 네. 반도체 아직도 올라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 네. 이게 이제 가치주 쪽인데 네.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업종 올라오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업종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도 올라오고요. 5G!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LI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리튬, 리튬이나 네? 전기 2차 배터리. 아~ 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심지어는 유가 관련주도 올라와요. 유가? 예, XOP.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이제 가치주들도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 다 올라가네. 네, 이머징 마켓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은 아직은 예, 뭐 쉽사리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마지막 마무리는 이걸로 할게요. 네. 마이클 베리와 캐시 우드 네. 요즘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이클 베리가
그 실질적으로 그게 숏 때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서는 이 두 분이 누가 이길까가 어떤 뜨거운 감자죠. 아, 그래요? 네. 마이클 베리는 테슬라를 숏을 엄청나게 때렸고 마이클 베리는 아크 인베스먼트를 숏을 때렸다. 물론 뭐 그걸 옵션을 이용해서 했던 뭐 했던 간에. 네. 반대로 캐시우드는 뭐 저보다 더 성장주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세게 물으시는 분이니까. 그죠? 예. 얼마라 그랬더라? 테슬라 얼마까지 간다 그랬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앞으로 2년은 캐시우드가 이길 것 같다. 2년은 적어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네. 마이클 베리의 제가 마음은 이해하죠. 왜냐면 제가 똑같이 2006년, 7년, 8년 이때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네. 제가 계속 베어 얘기를 했었는데 시장은 계속 올라갔었고. 네. 이분은 어떻게 성공을 했느냐? 돈을 안 돌려줬잖아요, 아예. 누가요? 락업을 시켜버렸잖아요. 테슬라? 아니 이분이 그때 빅숏으로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 네. 2006년부터 숏을 때렸어요. 아, 마이클 버리가? 네. 네. 근데 막 엄청 깨졌잖아요. 계속 장이. 네. 올라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환매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환매를 안 해준 거죠. 아, 돈을 안 돌려준. 네.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영화 안 보셨어요? 네. 빅숏도 봤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2년을 버텨서 이겼죠. 네. 결국은. 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만뒀잖아요. 그렇게 버틸 수가 없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이 그때에 그걸 보고 있으니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배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그래도 은행을 28년 동안 들여다봤는데. 네. 그때는 그게 맞았던 콜이지만 지금 제가 들여다보는 미국의 은행권은 그때 예를 들어서 1부터 10으로 따지면 그때는 8, 9 왔었을 때 콜이고요. 지금은 3 왔을 때 콜이라는 거죠. 미국계 은행은 지금 안 흔들려요. 흔들릴 정도가 아니고요. 네. 와, 이거 정말 미국 대단하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미국 은행들을 다 분석을 해보시면.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결국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아마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네. 제가 한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투자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종목들을 다 보시면은 대부분 다 보시면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직 끝물이 아닌 한 중간쯤 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좀 마음 편하게. 네? 미국 투자든 뭐 글로벌 투자든 예, 성장주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든 투자를 하셔도. 네. 나쁘지 않을까. 그럼 타이밍은 올해 10월 말까지는 내가 투자하고 싶은 만큼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실어놓자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언제 거두면 돼요? 떨어지는 거 보고. 떨어지는 거 보고 거둬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정말 좀 빨리 간다 하면. 네. 제 판단은 2023년 상반기? 아,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때면 거의 금리 인상할 때쯤이네요. 그렇죠. 그때쯤. 근데 그때도. 네. 약간의 조정. 그다음에 정말로 완전히 다 덜어내야 될 때는. 네. 금리가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네. 0, 지금 0이잖아요. 네, 0이죠. 2%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아주 좋습니다. 일단 지금 아마 웬만한 자료들은 글씨가 아마 작으셔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 거의 못 보셨을 텐데 저희가 자료를 이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요. 저희 페이지 2앱 실의 자료실에 가면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의 자료가 쭉 있고요.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너무 바쁘시면 맨 끝 페이지 두 개 보시면 글로벌 대표 종목 상대적 매력도 분석이 있거든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 여력이라는 거는 이만큼 목표가, 오른다는 게 아니고. 네, 네, 적평가되어 있고. 그렇죠, 이 종목들을. 그렇죠. 제발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네, 네, 네. 정도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여기 넷앱 맞나요? 네, 여기 뭐예요? 맞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클라우드. 넷 앱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오, 어저께 주가 거의. 예, 장 안 좋았는데도 한 4% 5% 폭등했나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KLA는 뭐예요? 반도체 장비. 네. 반도체. 처음 들어보는 회사네요. 여기 보니까. 네. 태양광 회사가 많네요. 태양광. 아, 태양광 회사도. 예, 있죠. 많은 건 아니고요. 예, 있죠. 예, 예. 지금 40위까지 있으니까. 네. 그 다음 페이지까지 보시면. 나는 요종이만 하나 가져갈랍니다.
공부하세요, 여러분. 이거 저 종목만 보시고 그렇게 막 투자하고 그러지 마시고. 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뒤에 우리 또 백브리핑 팀들이 있어서 네, 아, 저희를 또 이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을 좀 빼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아, 오늘 명쾌한 아, 그리고 저의 약간 의심스러운 질문도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아니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요번 주 저번 주 너무 지치셨는데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얘기 듣고 좀 많이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유동훈 본부장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한 번 더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서머 여름 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